그걸 끝까지 쓰지 마시고요. 이를 계속 다시 이응을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소리가 퍼지는 걸좀 방지할 수 있어요. 그렇다고 해서 하나씩 이 아니고 이. 그러니까 노래할 때도 가사를 자주 발음을 해줘야 소리도 안 퍼지고 공간으로 나왔을 때 명료해지고 호흡도 아낄 수 있어요. 여분의 호흡이 있어. 하고 나서 그거를 지금 뭔가 표정을 보면 얼굴을 이제 쓸 준비도 하지만 첫 소리를 이렇게 뭔가 하는 느낌, 소리가 떠 있다는 느낌을 조금 더 입천장 아래로 이거 가라앉혀 보세요. 그러면 더 강질의 소리를 내는데 도움을 줘. 지금은 이런 느낌이라면 더 입천장으로 소리를 가라앉히면 이런 느낌이 돼요. 그러니까 훨씬 공간으로 소리가 나오는데 용이해져. 이제는 이렇게 노래를 안 하다가 이렇게 이제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뭔가 더 강질의 소리가 내 귀에 듣기 때문에 소리를 내가 너무 막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. 그런 느낌이 반드시 들어야 돼. 그래야 내가 그 소리를 어떤 음정에 상관없이 내가 소리를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. 근데 아까처럼 하면은 뭔가 내가 소리가 그 어려운 손님처럼 소리를 손님 다루듯 하기 때문에 내 한계음, 고음과도 그렇고 저음으로 가도 그렇고 굉장히 그 뭐죠? 내가 소리를 주도하기보다는 내가 소리에 끌려다닌다는 느낌이 들어. 셋, 넷. 쉬면서 숨을 뒤로 잡아당겨서 앞쪽으로 이렇게 입 안에서 쉬세요. 소리를 더 입으로 전체적으로 가져가야 돼요. 어디 띄어져 있는 소리 말고 소리가 입에서 벗어나면은 내가 컨트롤을 할수 없어요. 입에서 소리가 벗어나면 그러니까 이쪽 이마나 이런 데는 다 내가 얼마나 입에서 충실하게 소리를 주도적으로 가지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이게 영향권에 있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그 영향권에 있는 어떤 공간을 올리려고 생각하거든. 그거 말고 그냥 입에서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. 이런 준비를 하기보다는 숨쉴 때. 숨 쉬는 시간은 입이 모든 소리와 어떤 표현, 그런 것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 시간. 다른 것을 빼앗기기 전에 입이 먼저 선점하는 시간. 이런 식. 언니가 그 집중되지 못했잖아요. 입에 집약돼 있어요, 입에. 아, 좋은 소리를 못 내줘서 좀 미안한데. 둘, 둘. 바꿔도 돼요. 가장 밝은 모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게 밝은 톤으로 나와서 공간으로 나와서도 그 굉장히 투명한 소리예요. 이 모음으로 하는 그 음절들이 이에서 아로 바뀌면은 아래 턱으로 떨어지기 쉬워.
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상악에 있고 공간들이 이용되어지는데 용이하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근데 다른 모음으로 바뀌면 그게 어려워져요. 그러니까 아도 키 큰 모음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키 큰 모음이 되면 입을 크게 벌리면서 입 공간을 다 쓰게 돼. 그러면 이제 어떤 소리가 나냐면 이런 소리가 나요. 그러니까 고음에서도 이에서 아 모음으로 갈 때 조심할 게 뭐냐면 입 안에서 자음이 키가 커지지 않아야 돼. 이처럼 이 하면은 타원형이 이응이 되어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아에서도 준비가 돼. 숨쉴때이 모든 것이 준비가 끝나 있어야 돼. 끝나 있어야 돼. 어둡죠. 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 어두운 소리가 나기도 하고. 이거에서 동일한 그 범위로 자음을 잡아야 돼요. 이렇게 안 되게. 쉬면서 앞니빨 근처에 가까운 곳에 놔두고 아까 얘기했죠. 아, 이 다섯 번 하는 동안 한번 처음 이응으로 그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다시 시작을 하고 있죠.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. 그러니까 발음을 자주 시작해줘야 소리의 변화가 없어요. 다시 시작. 앞니빨을 때린다 생각해요. 첫 소리에서 이응이 앞니빨을 뒤쪽에 때려준다고. 셋, 넷. 지금 이제 3옥타브 C 샵이거든요. 반음만 더 올라가 볼까요? 이 음정을 듣고 이 음정에서 숨을 쉴 수 있으면 이 음정을 낼 수 있어요. 그 해당 음정에서 고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. 셋, 넷. 다시 한번 이응을 더 작게 만들어봐요. 점으로 내가 소리를 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. 셋, 넷. 그렇죠. 항상 모든 소리의 시작점이 고음으로 갈수록 방금 그 위치여야 돼. 방금 그 위치. 더 점으로 이응을 만들어보고 다시 시작해보세요. 그 위치에서. 셋, 넷.